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성입니다. 폼 작성 기타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배우실 내용은 계산 컨트롤, 그 다음에 이제 식 작성인데요. 우리가 배운 이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이 자료를 관리해주는 DB지만,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이지만, 그렇죠. 업무 중에는 계산이 필요한 업무, 그죠?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관리하면서 계산 업무까지 같이 겸하겠다. 바로 그거죠. 수치 관련 자료. 그래서 계산 컨트롤과 식 작성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자, 계산 컨트롤 가겠습니다. 계산 컨트롤은 데이터의 원본을 이용해서 식을 작성하는 것, 계산 컨트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아울러 이제 폼이라든가 보고서에서 그 사용하는 테이블, 그다음에 다른 컨트롤의 데이터, 그다음에 쿼리의 필드 데이터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계산 컨트롤은 등호, 눈 연산자로 시작해라. 이건 뭐 엑셀하고 뭐 똑같은 거죠. 자, 계산 컨트롤의 작성 가겠습니다. 폼이나 보고서에 역시 마찬가지로 디자인 보기에서 작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삽입할 컨트롤의 속성창, 바로 이 부분이죠. 속성 시트에서 그 원본 속성의 식을 입력하면 된다라는 거, 식 작성기를 이용해서, 바로 이 부분이죠. 식 작성기로 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컨트롤 원본 속성 그 작성 단추에서의 그 식 작성기 단추를 클릭해줘라 라는 거죠. 원본 속성의 식 작성 단추. 지금 여기에 그 폼 디자인 보기에서 여기 지금 잘 자세히 안 보이지만 금액은 수령 곱하기 단가, 할인은 금액이 0 곱하기 0.1%, 그러니까 10%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뭐가 하나가 안 보이네요. 바로 이 부분이죠. 금액은 수령 곱하기 단가고 할인, 그 다음에 평가. 여기 지금 평가가 뒤에 가려져 있는데. 자, 텍스트 상자 컨트롤은 식을 직접 입력해서 작성할 수도 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서 표현합니다. 테이블의 쿼리, 폼, 보고서, 필드, 컨트롤 이름은, 자, 이거는 뭐 이따 직접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수량 곱하기 단가, 그죠? 곱하기 조심하시고, 금액 곱하기 0.1, 그 다음에 if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다, 참이다 그러면 땡땡이, 우수 땡땡이, 거짓이다 그러면 땡땡이, 보통 땡땡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이거는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디자인 보기죠. 보기에 디자인 보기, 디자인 보기에서 작업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관리 번호 대리 전명 품명 수량 단가인데, 수량하고 단가가 나왔을 땐 반드시 금액이 등장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수량 곱하기 단가는 수량 곱하기 단가 됐죠. 그 다음에 할인은 뭐냐면 그 금액의 10%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평가는 금액이 50만원이 넘으면, 그죠? 참이면 뭐, 거짓이면 뭐,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수량 곱하기 단가 이 부분이죠. 그러면은 지금 속성 시트의 컨트롤 그 원본에 지금 식 작성기 단추를 누르게 되면 는 수량 곱하기 단가 이렇게 작성이 돼 있죠. 그러니까 수량 곱하기 단가가 계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금액에다가 0.1을 곱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if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다 그럼 우수, 그렇지 않다 그럼 보통,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보기에서 폼 보기를 누르게 되면 계산이 돼서 들어갔다라는 거죠. 바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실행 중인 물품의 폼, 그러면 폼 느낌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물품 이렇게 주면 되고, 물품 폼이니까 물품의 폼이다 됐죠? 그 다음에 실행 중인 물품 보고서, 물품의 보고서다 리포트, 리포트 물음표 쓰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행 중인 물품 폼의 관리 번호의 컨트롤이다, 그러면 물품 폼, 그죠? 물품 폼, 폼즈 느낌표 물품, 그 다음에 관리 번호라는 컨트롤, 그럼 느낌표, 그 다음에 관리 번호, 이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폼 보고서 컨트롤의 속성을 참조할 때는 점을 이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물품 보고서, 보고서니까 물품 리포트, 그죠? 거기에 대리 전명 컨트롤, 느낌표 대리 전명, 그 다음에 화면 표시 속성, 비저블 보여주는 거니까 점 비저블,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앰퍼샌드를 이용하는 경우, 여기는 이제 관리, 그 땡땡이는 관리 번호는 땡땡이, 자, 관리 번호는 하고 앰퍼샌드 연결시키는 거죠. 물품 폼에, 그죠? 물품 번호 컨트롤 됐죠?
이렇게 느낌표하고 점을 이용하는 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폼이나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예제 보겠습니다. 식예제. 뭐 어렵지 않아요. 는 sum 그럼 뭐가 될까요? 금액의 합, 그죠? 금액 필드의 합계를 산출하는 거고, average는 짧아요. Excel처럼 액세스는 길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필드의 평균을 산출해준다. 는 count 관리번호, 자 관리번호라는 필드의 레코드 개수. 그 다음에 average 중간 더하기 기말, 그러니까 중간과 기말 필드를 합한 거에 대한 평균을 산출한다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CCUR 요건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계산 결과 소수점이 나오는 그 경우 이를 화폐 단위로 변환하는 함수, 이거 그냥 머릿속에 그냥 넣어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텍스트 값하고 산술 연산. 자, 는 땡땡이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땡땡이, 그러면 그냥 이 텍스트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하고 도시 그 합쳐주는 건데 가운데 공백 하나를 주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를 더하는 거고, 수량 곱하기 단가 방금 전에 봤었죠? 금액에서 할인액 빼주는 거고, 금액에다가 0.2 곱해주는 거, 그다음 합계를 나누기 3 하는 거. 어렵지 않죠? 이미 엑셀에서 우리가 많은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날짜 및 조건식 가겠습니다. 그 데이트 타임은 한번 보셨죠? 현재 날짜, 현재 시간을 갖다가 입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now 그러면 날짜, 시간 함께 표시하는 거죠? 이건 뭐 엑셀에서와 같은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는 PART 파트 YYY 그러면 연이 되는 거고 이제 계약일이 되겠죠. 그러면 계약일 필드 값의 연도를 네 자리로 표시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트 애드 Y 마이너스 100이에요. 행사일이고, 그러면 행사일 필드 값에서 마이너스 100이니까 100일 전 날짜를 표시하는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트 DIFF 디폴런트 차이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시작일과 종료일의 필드 값의 차이, 그죠? 그러니까 날짜 차이가 되는 거고, IF 점수가 60점 이상이다 그러면 합격, 안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고, 그 다음에 IF 만약에 is null, 4번이 is null 공백이냐 그러면 4번을 입력해라 라는 뜻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공백이죠. 됐죠? 이번에는 이제 머리글 바닥글의 요약 정보 표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이나 페이지 그 머리글 바닥글, 그죠? 기본적인 요약 정보 사항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날짜, 시간, 뭐 페이지 번호 많이 넣죠. 그다음에 레코드의 합계라든가 개수, 평균 등 구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폼에서 바로가기 메뉴 중에서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을 클릭해서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을 표시해 준다. 이건 한번 했었었고, 그다음에 날짜 및 시간 누르면 날짜 시간, 그다음에 페이지 번호 누르면 페이지 번호가 삽입이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 이 화면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우리 날짜 및 시간, 그다음에 페이지 번호 할 때 봤었던 화면이에요. 그래서 날짜 포함되고 그다음에 시간이 포함된다. 체크 표시하면.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페이지 번호, 무슨 M 페이지 몇 페이지 중에서 몇 페이지 됐죠? 그 다음에 위치, 그 다음에 맞춤, 그 다음에 첫 페이지에 그 페이지 번호 표시할지의 여부 됐죠?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봤었던 거, 는 데이트, 는 타임, 그 다음에 는 페이지, 앰퍼센드, 네모 가로하고 페이지 이렇게.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에 는 데이트 타임, 그 다음에 여기에 페이지. 자, 도메인 계산 함수 가겠습니다. 자, 도메인 계산 함수는 뭐냐면 테이블이나 쿼리, SQL식의 그 정의된 집합을 이용해서 통계 계산을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다라는 거고요. 그 여기 보면 dhab이라는 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dhab, HAP, hab, 우리나라 한글로 hab이거든요. 이런 함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문제에서 보기로 나온 거니까 메모해 드렸고요. 자, 방법은 는 도메인 계산 함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sum, hab, dAverage 평균, dCount 개수, dmin 최소값, dmax 최대값, dlookup 특정 필드 값을 갖다 lookup 찾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 앞에 인수, 인수라는 건 함수를 구할 필드, 폼 컨트롤 상수나 함수를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로 다 묶어줘야 되는 거 조심하시고요. 문자형 연결할 때 ampersand 이용하는 거고, 이 도메인이 테이블명 또는 쿼리명이에요. 이것만 여러분들 명심하시면 되는 거고, 맨 마지막이 조건식입니다. 됐죠? 인수는 이 도메인을 계산할 함수의 인수라는 거.
자, 도메인 함수 사용 예 보고, 그 다음에 사용한 샘플 하나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디썸이죠. 뭐 설명 필요 없어요. 하불구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세요. 성적 테이블에서, 성적 테이블에서, 이게 테이블이에요. 이게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에서 컴퓨터 일반이라는 필드가 80점 이상, 그죠? 80점 이상 컴퓨터 일반이, 그러면 이상인 데이터베이스의 합계를 구하라. 얘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디에버리지도 마찬가지죠. 성적 테이블에서, 성적 테이블에서 이 조건에 맞는 스프레드시트의 평균. 됐죠? 디카운트, 성적 테이블에서, 테이블에서 데이터베이스가 80인 80점, 그죠? 그 다음에 성명 필드에 값이 들어있는 레코드의 개수, 그죠? 그 다음 디민, 최소값, 데이터베이스가 60점 이상이면서, 그죠? 어디에서? 성적 테이블에서 컴퓨터 일반 점수의 가장 작은 점수. 그 다음에 디맥스, 최대값, 마찬가지, 그죠? 성적 테이블에서 딜룩업, 이제 찾아오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적 테이블에서 성명이 이상현인 학생의 스프레드시트 점수를 룩업 찾아와라, 이런 뜻이에요. 됐나요? 자, 도메인 함수 사용한 예를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죠. 지금 수건번호, 성명,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점수가 들어가 있고, 자, 디썸, 디썸, 디에버리지, 디카운트, 디민, 디맥스, 디룩업을 사용한 예예요. 그럼 얘는 어디서 가서 봐야 된다? 그렇죠. 바로 디자인 보기 가서, 바로 이 부분이죠. 조금 늘려주고, 바로 이 부분이죠. DSUM 데이터베이스 성적 컴퓨터 일반,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부분들. 그 다음에 D-Average, DSUM 데이터베이스 성적 컴퓨터 일반 조건. 그러니까 가운데가 전부 다 뭐가 온다? 그렇죠, 테이블이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맨 마지막에 뭐가 온다? 조건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인수는, 여기 부분은 이 앞에 함수에 해당되는 거를 구할 애들. 됐죠? 요렇게 해서 또 한번 살펴봤고요. 얘를 좀 줄여서 가겠습니다. 화면을 좀 넓힐까요? 제 일부러 좀 넓히겠습니다. 다 안 보이니까. 함수만 다 보이면 되니까. 됐네요. 그 다음에 dlookup, 스프레드시트, 여기가 성적 테이블, 그 다음에 조건, 스프레드시트 점수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서 도메인 함수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좀 줄이고요. 보기에서 폼 보기를 하게 되면 결과가 산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 내용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형식으로 바꾸어 보내기. 자, 이건 뭐냐면 액세스에서 이제 폼으로 작성한 거를, 폼을 작성한 걸 갖다가 다른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 이걸로 갈까요? 자, 여기서 지금 외부 데이터, 이 폼 자체를 내보낼 수 있는데, 자, 엑셀로도 내보낼 수 있고요. 자, 성적 2.xlxx, 그죠? 엑셀로 내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PDF 또는 XPS,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화면을 좀 넓히겠습니다. 워드예요. 워드인데 성적 2.rtf, 리치 텍스트 포맷으로도 나가요. MS 워드가 열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워드로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아울러 텍스트 파일도 가능합니다. 성적 2.txt, 그 다음에 기타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XML, HTML. 그래서 내보낼 수 있는 경우, 내보낼 수 있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른 형식으로 바꾸어 내보내기, 그 다음에 도메인 함수, 그 다음에 머리글 바닥글에 요약 정보 표시, 그 다음에 계산 컨트롤 작성하는 그 폼 작성 기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